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토론증권연구부 박준현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을 일단 미리 전망을 해보죠. 주요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둘수 있을까요? 예, 오늘 아마 그 참의원 선거도 이제 끝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금리를 또 자유화하는 그런 네. 어떤 움직임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뭐 엔달러도 뭐큰 변동성 없었고요. 원달러는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현선물 포지션 계속 체크해 나가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환율, 엔달러 환율 수준을 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베노믹스가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갈지가 굉장히 시장에 큰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늘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관들, 특히 이제 연기금과 투신의 움직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결국은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네, 내일장 체크 포인트를 미리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최근 지수가 소폭의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이번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뭐 계속 저희가 그 박스권 흐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제 박스권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이번 주도 일단 기대 반, 걱정 반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굉장히 큰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제 그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의 0.7배라는 하한선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폐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 보통 이제 그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제조업 PMI와 HSBC 제조업 PMI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HS 제조업 PMI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중소기업, 민간 중소기업을 조사하는 대상으로 해서 수치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중국의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모습이 좀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시중 그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겠다는 것은 역시 이런 어떤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이런 어떤 중국 정책 당국의 의지를 지금 시장에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신용의 부족의 문제. 물론 최근에 중국의 뭐 그림자 금융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 수요가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의구심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오늘 중국의 그 중국 관련주들의 그 강한 상승도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참의원 선거에서 이제 그 일본의 자민당이 이제 압승한 부분인데요. 그림을 하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반적인 예상은 그 엔화 약세, 그리고 일본 증시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990년 이후에 니케이 225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 잘 보시면은요, 1990년에 아시다시피 4만에서부터 최근에 사실 뭐만 때까지 무려 4분의 1 토막이 났었죠.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1985년부터 90년까지 플라자 합의 이후에 3배 이상 올라갔던, 또 부동산도 상당히 크게 상승했던 버블이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결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그 1,500조 엔이라고 하는 자산 시장의 버블이 터지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꾸준히 디플레이션이 이제 가속화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다음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무려 자산 시장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 동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꾸준히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GDP가 크게 그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수준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건데, 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일본이 지금 현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무려 230%를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 수지 적자도 상당히 크고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이죠. 네. 지난번에 이제 일본의 동일본에서 지진이 난 이후에 상당히 그 침체된 분위기를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정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에 상당히 큰 모순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큰 그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일단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 금융권의 부실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결국은 참여 선거 이후에 지금 현재 일본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소비세를 인상해서 그 세금을 갖다 걷어들이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법인세는 인하하고 소비세는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은 서민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국민적인 어떤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결국은 소비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진작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엔화가 꾸준히 약세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결국은 일본 증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엔화 약세 정책을 꾸준히 가져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기대적인 요소라고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1900선까지는 아마 지수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 자체가 지금 디레버리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GDP가 점점 하향될 가능성이 지금 내포되고 있고 미국 지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그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이익 추정도 지금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박스권을 상단을 뚫어내기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지금 순환매에 맞춰서 트레이딩하려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부채 비율이 일본에서 굉장히 정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확장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쓰는데 무리가 좀 있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 찍어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함께 관심 가질 만한 포트폴리오 업종 종목까지 좀 선정을 해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낙폭화된 종목권 가운데서도 다소간 좀 2분기 실적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종목권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역시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네. 경기 민감주에 베팅하기에는 여전히 좀 시기가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벨 전략을 지속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185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의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최근에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IT 업종이 뭐 주가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MDS 테크놀로지를 일단 포트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한 종목권, 지주사 LG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 SK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당분간 이 흐름이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 개선주 중에서 LG 패션, SBS 미디어 홀딩스, 그리고 제인모직을 편입했고요. 네. 저평가된 중소형주 사조 시푸드, 웹젠, 영풍정미를 편입했습니다. GS, 심텍, 신흥기계, 금호타이어, 지난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시장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제외됐고 다시 편입이 됐는지 부분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토론증권영업부 박준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